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삶은. 거기 시비 분별하지만 안 해. 그냥 그럴 뿐이구나. 근데 그렇게 산다면 삶이 저절로 허용돼요. 저절로 수용되고 저절로 맡겨져요. 내가 맡기는 거는 진짜 맡기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수용해야지 수용해야지 이런 속삭임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냥 저절로 그냥 삶의 본성이 수용이고 본성이 내맡김이지 내가 내맡긴다. 물론 처음에 방편으로 그럴 수 있겠죠. 아 내가 좀 더 내맡겨야지 좀 더 허용해야지 아 좀 더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자 이렇게 의도를 가지겠지만 이건 그냥 말이에요. 분별의 말이에요. 방편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미 삶은 내맡겨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내맡겨지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100조를 벌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나?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숨을 안 쉬어보세요. 숨 안 쉬어지나? 3분도 못할걸요? 숨 안 쉬는 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삶은 저절로 경험되어지고 있고 저절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거기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해요. 그 회사 다니는 분들 보면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중요한 어떤 뭐 발표가 있거나 뭐 진급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중차대한 어떤 내가 PPT 발표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잘해야 된다는 집착이 크면 크면 벌벌벌 떨려요. 근데 그때 가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 가면 그냥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하게 돼 있는데 하기 전에 막 한 달 내내 떨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떨고 그때 못하면 어쩌지? 그때 막 그 사장님, 회장님이 오셔서 직접 듣는다는데 야, 내가 그때 실수하면 어쩌지? 음악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오디션 같은 거 하면 내가 그때 가서 실수하면 어쩌지? 잘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한 달, 두 달 내내 근심 걱정 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그냥 가면 저절로 하게 돼 있는데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 일어나지고 있는데 생각이 지 혼자. 그러니까 고3이 힘든 이유는 1년 내내 수능 시험을 매일 보거든요. 수능 시험 봐서 실패하면 어쩌지. 그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두 번째 가서 안 맞으면 훨씬 심플할 텐데 인생이. 그래서 이런 방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숙명론으로 오해할까봐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는 맡겨라.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실제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A라는 대학을 갈것 같잖아요. 그런데 A라는 대학에 갈 실력이 되는 사람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희한하게 의도가 있고 실력도 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희한하게 있대요. 너무 떨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갑자기 막 뭐 병이 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사고가 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을 딱 놔버리면 그냥 애도 편해요. 학생들 이렇게 오면 제가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진실은 너가 어떤 대학을 노력하면 더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 괴로워서 공부 못한다. 더 힘들다. 힘들어서 공부 못한다. 그런다고 뭐 더 열심히 하게 안 된다. 그렇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는 내가 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난 모른다. 모를 뿐이다. 근데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 더 안 좋아질 확률도 더 높아질 거니까 나는 어쨌든 최선은 다하고 결과는 맡긴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괜찮아. 완전 맡겨. 결과 아빠 엄마 아무 상관 안 해. 결과는 인연 따라 가자. 어차피 이거 우리 일이 아니야. 그냥 최선만 다할 뿐이야. 그러나 최선도 안 당하면 그거는 인과응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도 안 했으니까 안 좋은 결과가 더 올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최선은 다해야지. 그런데 결과는 상관없다. 심지어 대학교 못 가도 상관없다. 완전 제로 베이스. 무엇이 되어도 좋다.
그러나 일단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공부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만 가져도 아이들이 엄청 가볍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애들만이 아니라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된 젊은이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뭐 무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험. 뭐 무슨 변호사가 되는 시험,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되는 시험, 아니면 뭐 이제 인생의 중차대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1년, 2년, 3년을 공부하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험 앞두고 죽겠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불안해서. 또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거,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재수를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결과 나오고 나서 나는 난 세 번까지는 도전해보겠다. 아니 두 번까지는 도전해보겠다. 아니면 이번에 마지막이다. 결론 딱 내고 그때 안 되면 나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난 딴 거 할 거다.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안 되면 끝.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하고 욕심을 버릴 거다. 그러나 한번 남았으면 최선은 다하겠다. 그러면 안 돼도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너 길이 이 길이 아닌데 너 욕심 때문에 내가 이걸 반드시 붙어가지고 뭐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려서 가진 막 미친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 갔다선 쳐도 그게 너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갔을 때 잠깐 좋은 것 같지만 거기 가서 사건 사고가 생겨서 너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걸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리가 다치든지 뭔가 모함을 당하든지 뭔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얘기 할 거냐. 어떤 분은 그렇게 평생 원하던 일을 하고 나서 1년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서 좋아했는데 1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뵀어요. 이것 때문에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알 수 없단 말이지, 알 수 없다. 근데 이것만이 절대라고 할 수, 그 생각이 옳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 생각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생각은 전부 다 허상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뭐 좀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대학 갔다 이러면 남들한테 말하기 좋죠. 부모님도 어깨 으쓱하고 자기도 야 나 어느 대학 출신이야 먹기 힘들어 가겠지만 그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자기 족쇄를 자기가 하나 더 만드는 거에 불과해요. 그 생각을 믿으면.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고 공부하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집착이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스님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막 쫄 때보다 공부를 조금 덜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부모님의 집착이에요. 딱 그게 부모님의 집착이에요. 그 정도 틈을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 정도 좀 쉬고 그 정도 좀 여유를 줘야 돼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5급 준비했다가 떨어졌다가 마음 공부하면서 되게 높은 점수로 붙었다는 그 친구 저한테 했던 인상적인 말이 그거였어요. 작년에는 정말 엄마 아빠가 문 앞에서 감시를 했고 나도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지고 정말 1분도 쉬면은 죄의식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쉬면 떨어질 것 같아서 쉴 수가 없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해에 법문 듣다가 엄마 아빠 셋이 앉아가지고 법문 들었죠? 아빠도 들었죠? 엄마도 들었죠? 나 들었어요. 저 1년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1년 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 동의한다. 좋다. 야, 알아서 길 가자. 지창 내려놓고 하자. 그래서 그분 얘기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떨어진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처음 준비하던 2년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틈도 없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데도 안 됐는데 마지막 올해 1년은 쉴 땐 쉬고 놀 땐 놀고 절에 가서 피아노도 치고 우리 법회 때 피아노 맨날 쳐줬으니까 피아노도 쳐주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할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루 이틀 놀러도 갔다 오고 그런데 신기하게 공부 양이
그 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잠도 좀 자고. 그런데 한 가지 나중에 붙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엄살 부렸다고 그랬더니 엄살 부린 게 아니고 미세하게 당연히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한 가지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있더래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더래요. 그 재미가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기, 이게 이제 좀 여유, 옛날에는 어떻게든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공부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집착 때문에 막 조바심이 나와서 이걸 진짜로 이해를 못했다면,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해가 완전히 안 되면 이해를 그래도 다 하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또 재미도 있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더 놀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건 마음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집착이 가득 차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죠. 사람은 생리 자체가 적당히 쉴 줄도 알고 적당히 좀 마음에 릴렉스 된 틈이 좀 있어야 무엇을 해도 성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는, 한쪽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무조건 안 됩니다. 절대 밀어붙이기만 하다가는 병나죠. 이제 난독증이 오든지 쓰러지든지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처럼 막 우울증이 오든지 그게 먼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대요. 그 기업에서 뭐 우리나라 순위, 대학교 순위 1, 2, 3등, 4등 이런 대학교 애들 안 뽑고 오히려 막 한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권 대학교가 오히려 직장 취직은 더 잘 된다. 그게 실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철학이냐 물어봤더니 너무 공부만 하느라고 앞만 보고 그냥 공부만 하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던 애들보다 적당해. 놀 땐 놀 줄 알고 쉴 땐 쉴 줄 알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할 땐 또 공부하고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실제가 그래요. 지금 이제 대기업들의 선호 방식이에요. 왜? 이제 창의력 면접 같은 거 보거든요. 무조건 학벌만 좋다고 뽑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이제 아드님이 그분 말로는 아이, 제 아들은 그렇게까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그렇게 매달리는 친구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뭐 자기답게 되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되게 자기답게 즐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긴 했대요. 근데 공부를 잘하진 못해서 한국에 와서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딱 손에 꼽을 만한 좋은 대학교 갈 실력 안 될 바에는 그냥 뭐 여기서 내가 자유롭게 공부하겠다 이러길래 그냥 놔뒀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그 구글 되게 중요한 그 자리에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더라. 구글을 입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볼 때만 해도 나 같은 사람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시험을 봤대요. 당연히 학벌 좋은 사람들 무조건 되겠지. 나같이 학벌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안 될 거야. 이 생각하고 그냥 경험 삼아, 야, 내가 그래도 구글 한번 시험 봤어 하는 그 경험으로 그냥 시험을 봤대요. 근데 시험도 특이하더래요. 한 7단계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문제에 뭐 특이한 거를 막 자꾸 물어보고 뭐 문제도 이걸 도대체 왜 입사시험에 낼까 싶을 정도로 좀 희한한 것들,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뭔가 독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럼 본인도 되게 특이했고 희한했는데 됐단 말이에요. 학벌 훨씬 좋은 사람들도 다 안 됐는데 됐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는 그런 거 막 그렇게 연연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생각과 집착에서 잠깐 내려놓아져서 좀 쉴 줄 아는 그 속에 그 빈틈, 생각이 꽉 들어찬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텅 비어 있는 그 빈틈에 사실은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틈 그거를 알아차려라 이런 식의 명상에서 방편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생각과 생각이 없는 그 빈틈,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무한 창의성, 창조성, 어떤 살아있음, 생명, 진짜 그 자기다움,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설법을 할때 보면 이제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옛날에 설법 준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진짜 그냥 심심하니까 공부하는 거지.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진 않고 그냥 할 만큼 그냥 이게 중국 이런 책들은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 또 모르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또그 당시 관용어처럼 쓰는 이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좀 나와요.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보려고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지. 막 애써서 공부하면은 이 제가 애써서 공부한 것만 이렇게 일부가 나와요. 근데 신기한 점은 자기가 생각으로 공부하지 않고 하는 말에서는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얘기들이 그냥 끊임없이 흘려나온달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든, 전혀 생각하지 않았든,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적 없는데? 싶었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만을 봐도,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설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설법하는 게 정말 아닌 게 확실해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삶이 본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나를 내세우면 힘들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내 뜻대로 해야지 하고 남들과 경쟁해야 되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무쟁산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경쟁할 게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경쟁할 게 없고 비교할 게 없고 완전히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남들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하는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모티브를 줄 만한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을 필요 없습니다. 롤 모델이 그 애들 때나 그냥 롤 모델 그냥 하나 가져보는 거지. 심심할 때롤 모델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으로 그냥 사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생각으로 남들처럼 획일화된 교육, 획일화된 점수, 획일화된 방식으로 남들처럼 부자가 돼야 돼 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답지 않아지는 거지. 본래 자기다움은 이미 100% 구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교, 분별, 남들처럼 따라가려고 막 애쓰고 내 생각대로 돼야 돼 하는 이 긴장감, 생각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을 때만 사람이 부자연스러워지고, 힘이 들어가고, 자기다움이 사라지고, 인생이 고통스러워져요.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근데,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이미 다 완벽해요. 와, 다 갖춰져 있어요. 차별하지 않아,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죄가 되는 거 있겠죠. 잘못해서 남들 피해를 준다면. 근데 그건 인과응보에 따라 알아서 인과응보 올 거니까 그건 막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건 받으면 되고. 근데 그 어떤, 사람에게 그것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 어떤 죄의식도 없이. 나는 지금 이대로, 잘 살았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물론 남들, 보편적으로 우르르 남들이 다 가는 길, 난 그거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당연한 거잖아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건 너무 지당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세상에서 이런 게 좋은 거야라고 생각한 그거대로 안 되더라도 그게 왜 문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그거 문제인가요? 결혼하는 제도는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죠. 그걸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그건 자기가 그냥 하는 거죠. 어떤 제도도 정해진 건 없어요. 심지어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살고, 이러는 제도도 있거든요. 세계 어딘가에는. 그럼 어떤 제도가 고정된 실제적인 절대 진실인 제도가 있겠어요? 그 제도에 편입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남들이 가는 그 방식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쁘다? 잘못됐다?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위축되고 이러며 살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다. 독창적으로 자기답게 자기의 어떤 삶의 법칙에 따라 내 시간표대로 산다.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그거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심지어 그게 남들이 보기엔 손가락질 당할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큰 아픔 상처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상처? 그것도 왔다 가는 거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처에 나를 개입시켜서 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다쳤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죽게 됐어, 이런 자기를 개입시켜요. 자기 없어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일어나야 될 것은 일어나요. 내가 노력해도.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 참회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명백히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지극하게 참회를 해야 내가 털고 가기가 쉬워져요. 이 텅 빈 자리로 돌아가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를 죄인 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드럽게 자신을 사랑해줘야 돼요. 자기를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괜찮아라고 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나가 없어요. 그럴 잘못을 할 내가 없어요. 삶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연기에 따라 삶의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경험들이 오고 갈 뿐이에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냥 그 일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분별. 그게 무분별지에 그렇게 볼 줄 아는 지혜가. 분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이게 다 부처거든요, 통으로. 근데 내가 죄의식 가진다라는 거는 부처를 욕하는 거예요. 부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주고 완전히 놔주고 부드럽게 놓아주고 괜찮아. 그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아도 돼. 그거 원하는 거 안 이루어도 충분해. 충분히 잘했어. 왜 그걸 완성을 해야 되죠? 완성 안 해도 돼요. 정상까지 왜 올라가야 되죠? 중턱 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 돼요. 오히려 무리해서 정상까지 가는 거는 무릎 다쳐요. 근데 적당히 중간까지만 갔다 오는 건 무릎도 안 다치고 운동도 적당히 돼서 상당히 좋을 수도 있어요. 꼭 왜 정상까지 못 가는 거는 포기라고 하는 생각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대로 내가 고집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완성되어 있습니다. 부처로서, 무한한 자비의 화신으로서, 무한한 사랑이 그대로 이렇게 피어나 있단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작용으로, 견문각지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삶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한 명 한 명의 독자성이 한 명 한 명의 놀라운 존귀함으로써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존귀하게 자기 부처가 100% 드러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분이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자비롭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 자비심을 자기 얘에게, 이 오원에게, 이 오치원에게, 얘한테 주어야 돼요. 왜? 얘가 깨어나면 세계가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깨어나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단죄하지 않고 자유롭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힘을 빼고 이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워요. 애쓸 필요 없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